네. 머리가 나빠지고 게임 중독이 되니까 그러는데요. 엄마는 손이 썩은데. 와, 뭐라고요? 그럼 게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? 토요일만요. 토요일날? 토요일날 되면 무슨 게임이에요? 죽을 때 어떤 소리 나? 돼지가 죽을 때. 허리! 허리! 똑같다. 처음에는 자기가 막 게임을 하는데 잘 못하겠지 하고 줬는데 의외로 잘 깨니까 신통해서 계속 줬는데 이게 너무 중독처럼 빠지는 거예요. 재미를 하지 못하게 그러면 토요일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놓고 정작 내가 못 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게임을.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이제 게임을 한 건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만 게임하잖아. 다른 때는 안 하잖아. 했잖아. 근데 자기 몰래 게임했잖아. 밤에 게임하다가 들켰잖아. 핸드폰이 떨어뜨려서 내가 뭐지 했더니만 눈을 감았는데도 여기 빨간색이 있더라고.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진짜 밝았어. 그래서 아빠가 아이 들켰다 해서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. 아빠 또 게임한다 또 게임 이랬는데요. 아빠는 그래도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한번 봐주었어요. 한번 봐주었어요. 네. 아이 쿨하다. 네. 아, 그래 그러면 시우는 내가 토요일날 아빠가 그때 한번 걸렸으니까 아빠가 그러면 그 조건으로다가 토요일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요일도 게임하게 해줄게. 예! 그럼 이거 맞춰봐. 일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이야? 자 일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? 게임 하려면 맞춰야 돼. 자 일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이야? 오늘은 가르쳐주지 마. 일요일 다음에 수요일? 아니야. 유치원 가는 날? 목요일? 아니야. 화요일! 화요일 아니야. 내가 확실하고 있어. 화요일? 아니지. 통과! 제발 통과. 이번 통과. 자 일요일 날 무슨 일이야? 일요일 날 무슨 일? 월요일. 그렇죠. 일요일까지 게임 하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. 알았죠? 네. 알았습니다. 또 뭐가 있을까요? 먹지마 누굽니까? 아, 리온 얘기해 보세요.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? 아니 얘는 먹어도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. 여자애가요. 밥을 기본 한 세 공기? 어? 기본이에요. 기본 두 공기예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정말 상추쌈이랑 된장만 있어도 한 공기 뚝딱 하고 안정환 선수가 되게 식성이 폭풍 식사를 해요. 그러니까 그걸 닮아가지고 한번 먹을 때 너무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정말 패밀리 사이즈 한 번에 이걸 한 번 다 먹으니까 걱정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보고 그냥 있는 게 진짜 나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서운한가 봐요, 그게. 지금 엄마 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마가 틀린 것 같진 않은데요? 그렇죠? 찬 음식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요즘 잘 못 먹어요. 왜냐면요,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먹을 때도 엄마 허락받고 먹어야 되거든요. 야, 너 안녕. 아빠가 너 몰래 사주는 거 알거든? 엄마 몰래? 아니야? 아이스크림 이제 정말 몰래 먹은 적은 없어요? 있어요. 저번에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몸무게 할까봐 몰래 먹었어요. 아 몰래 먹었다는데요? 그러니까 네. 저는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. 몰래 먹어서. 그러니까 아까 유빈이 진짜 이해가 되는 게 주고 싶잖아요 과자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못 주는 부모님 마음도 되게 속상한데 속상해요, 진짜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무조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아이들은 이제 반발심이 생긴다 그래요. 그러니까 네. 스스로 규칙을 정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자 리언 양 앞으로 어떻게 먹을 건지 한번 스스로 정해보세요. 아이스크림 두 개. 아이스크림 두 개. 과자 두 개. 과자 두 개. 밥 한 공기. 밥 한 공기. 이렇게 먹을 거야? 여기 나왔다고 나하고 딜을 하네. 아이스크림 두 개 말고 한 개? 두 개. 야, 일주일에 하나, 두 개 해. 두 개. 일주일에 하나, 한 개. 두 개. 아니 그럼 조그만 걸로 두 개 먹는 건 어때, 리원아? 그렇죠. 작은 거 두 개. 작은 걸로 두 개, 오케이. 더 먹으면 이제 안 돼. 그럼 다음 주 와가지고 엄마 여기서
미연이 키워볼 거야. 괜찮아? 괜찮아, 미연이야.